생각보다 욕심이 많아.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손은 여러 개를 많이 대. 그런데 막상 잘 되는 게 없어. 네. 그렇죠? 네. 이런 거 해보면 됐다? 해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건들기만 하는 형국이야. 그래서 이것저것 해볼까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해도 되는가? 네. 과연 내 길이 어떤가 해서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언니가 이렇게 넣었을 때 보육교사, 부동산, 컴퓨터 자격증. 네. 자, 보육교사는 언니 적성에 맞을 거야. 네. 천성이야. 아. 언니 선생님 소리 들어야 돼요. 네. 자, 그러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꼭 자격증을 따세요. 네. 왜냐면 언니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일을 해야 돼. 언니 사주를 놓고 보면 언니 남의 밑에 가서 일하기는 힘드는 사주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배운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직은 사업의 기운이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나 한 3년? 요 안팎으로 해서 그런 기운들이 들어와요. 내 일을 할 수 있는 운때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 그걸 잡으려면 내가 자격증이 없으면 있어도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 거 맞아요. 네. 오늘 잘 오셨어. 그런데 선생님 소리 듣고 하는 거 보육교사는 맞고요. 부동산은 본인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거는 맞질 않아요. 왜냐면 또 이게 토지의 기운과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언니는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역량? 그리는 그렇지만 그 토지의 기운, 그 집의 기운 이런 걸 보고 아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언니는 거기까지 안 될 거야.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도 따시는 건 맞아요. 이걸 따놔야 돼. 네. 기본이라 네. 요즘은. 네.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를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 많잖아. 그러니까 네. 손만 대다가 마라. 금방 또 포기도 해. 욕심만 덤볐다가 끝까지 끝을 못 보는 형국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냐면 보육교사를 집중으로 하고 또 짬짬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하셔야 돼. 언니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앉아서 하는 스타일이 못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런데 또 언니도 한번 마음 먹으면 돌진하는 거는 있어. 네.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아 다른 거 언니 뭐 몸 아프고 뭐 몸은 좀 그렇다 치지만 그렇게 뭐 몸 아프고 그런 건 없는데 허리가 좀 아프다. 3년 사이에 몸무게가 너무 많이 물어서 네. 그런 거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욕심만 많지 잘 안 되니까 언니 폭식으로 가버린 거야. 네. 네, 근데 이게 여기에 집중해서 가시다 보면 그 지금은 부어 있지만 그거 이제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몸무게가 너무 내가 너무 갑자기니까 내가 몸이 이상한가 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아픈 건 없고요. 그냥 디스크 좀 허리 쪽이 좀 안 좋아 보여요. 허리가 좀 많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좀 약간 네, 눌린다. 네. 그냥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 눌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아프다 이 정도 그거. 그거 이외에는 스트레칭 해주시면 뭐 금방 날 거야. 이런 거는 문제가 없고 관리는 하셔야 돼. 네. 다른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뭐 내가 사고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고수? 언니 은근히 성질 급하네. 엄청 급해. 그래갖고 네. 막 뭘 걸어가지 않고 막 뛰어가나 봐. 그러니까 뭘 할 때 이렇게 차분차분히 가지 않고 네, 막 급하게 네. 막 서둘러 가는 네. 것 같아. 그래서 넘어지는 게 보여, 언니가.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네. 내가 사고수가 네.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게 보여서.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무릎 깨져. 네, 자주 깨져요. 자주 깨져.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해. 언니는 사고가 넘어지는 거야. 네. 내 발에 내가 걸려서 넘어져. 맞아.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크게 뭐 어디 가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거는 보이질 않아요.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자식 걱정 그래 자식 걱정 할 수밖에 없지 엄마니까 아이들 그냥 큰 놈도 속 많이 새겼네 안 새겼다 소리는 안 나와 네, 여기 큰 놈이 지 고집이 엄청 세 네. 자기 고집이 세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 네. 애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도 이게 이제 성인이 이게 10대를 넘어서 20대로 넘어가면서 조금 이게 가라앉았을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갈 길을 알아서 지 고집만큼 알아서 착착착착 얘가 똑똑하잖아요. 네. 이 이빠른 소리도 잘해. 어디 맞아요. 가서 밖에 네. 나가서 당하고 살래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될 걸로 보여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이제 문제가 이제 둘째지. 네. 그야말로 이제 북한도 안 쳐내려온다는 얘 때문이네. 네. 얘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우리를 남한 남침을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얘가 왜 그러냐면 언니 얘가 물론 첫째는 고집으로 가지만 여자가 여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자기 길로 갈 거야 알아서. 근데 얘는 여잔데 몸은 여잔데 남자의 사주야. 네. 얘 그래 완전히 머스마 같이 굴 거야. 네, 그래요. 예, 얘 진짜 그래.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 사주를 눌러줘야 돼 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얘를 위해서 초고장 좀 하세요. 초발언 좀 하세요. 이런 게 그거를 해줘야 얘 사주가 좀 눌러져. 그래야지 얘가 좀 자 여자애가 여자로 살아야지 인생이 편하지 않겠어요 언니? 여자애가 남자같이 살라니 안 되는 거야. 얘 대장질을 해먹어야 돼. 그러니까 막 기집애가 막 동네 가서도 싸울 수도 있어. 이거 네. 커서도 이런다니까. 그러니 아직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부터 눌러놔야 돼. 그 그 남자의 기, 남자의 그 기운들을 빼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로서 눌러주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에 언니처럼 스무 살이 넘고 이러면은 그럼 자기 길을 찾아서 갈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얘 말 더럽게 안 들어. 네. 진짜 내 새끼지만 언니 미안해. 언니 아유, 새끼인데 맞아요. 내 새끼지만 아우 저거 어디서 나왔을까. 정말 그럴 거야. 근데 희한하게 남편도 안 닮고 나도 안 닮은 것 같아.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요? 네. 근데 심하잖아. 네. 기집애가. 네. 머스마 같으면 이해가 돼. 네, 맞아. 네 아빠 닮았으니까 그렇겠다. 네. 근데 기집애가 이렇게 태어났어. 이거 어떻게 했어? 태어나길 사주를 그렇게 태우고 났으니 응? 이제 와서 다시 늘 수도 없고 그러니 언니가 많이 빌어야 돼. 얘를 위해서는요 정말 많이 빌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빌어 내 새끼들을 위해서 빌듯이 언니도 많이 빌어야 돼. 뭐 물떠놓고 빌어난 건 아니지만 평소 때 마음이라도 얘한테 밥을 주면서도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애 이거 먹고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듯이 네. 우리는 계속 빌 수밖에 없죠. 자식을 둔 부모님은 항상 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 좀 덜하지.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빌어줬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별탈 없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즘 엄마들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해. 꼭 어디를 가서 꼭 뭘 해야 되나요? 이것도 물론 그만큼 대우해드리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러나 평소 때도 애들한테 너 이놈 가시나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저거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빌어줘야 되는 거지. 욱하는 성질도 좀 내려놓고 언니 그렇잖아. 네. 정말 어떨 때는 주먹이 나가 얘 보면 그럴 때가 있어. 요즘 참느라고 많이 언니가 힘들어. 그러니까 막 내가 봐도 그래. 네. 그럴 만은 내가 봐도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 네. 엄마의 입장이라는 거는. 그러나 그게 어떡하겠어요. 내가 만드는 새끼잖아. 얘가 태어나고 싶어서 분명히 그럴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엄마가 만들었잖아 이러면서 또 덤빌 거야. 네. 그러니까 근데 틀린 말도 아니야.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가 만든 거야. 엄마 아빠가 니들이 좋아서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그래. DNA 다 양쪽에서 다 줘놓고 진짜 안 좋은 DNA들만 얘가 받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기도 반영하면 초공양 좀 하면서 이렇게 기도 발언을 좀 하면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됐고 그러면은 얘가 근데 은근히 얘 똑똑하다. 공부는 안 해. 공부는 안 해요. 근데 은근히 머리가 좋아. 잔머리가 좀. 네.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앉혀놓고 좀 약간 그거를 좀 눌러놓고 이거 공부하는 쪽으로 해갖고 그러면 얘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얘 무섭게 공부할 텐데 셋 중에 제일 머리가 제일 좋은데 머리는 그래요? 타고난 머리 타고난 머리는 얘가 제일 좋다고 소리가 나와. 그래서 지금 장깨가 벌써 엄마 아빠 머리 위에 있잖아 얘. 장난 아니야. 얘는 엄마, 오빠 머리 위에 있어. 벌써 눌렀어. 태어나면서 누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감당이 힘들 거예요. 내 새끼지만 감당이 힘들어. 네. 합의가 안 들어. 자식이지만 네. 합의가 안 들어. 아빠하고도 그래도 아빠하고는 좀 꽁짝꽁짝이 맞아. 아빠가 거의 들어주는 편이라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아빠는 아니까. 네. 얘의 그 특성을 아니까. 이미 아빠는 이미 머리를 내렸고 그나마 엄마가 감히
네가 부모한테 이렇게 하니까 얘가 자꾸 부딪히는 거지. 네. 엄마도 장난 아니잖아. 엄마도 그런 거 꼴 못 봐, 엄마. 네. 조금이라도 정도에 어긋나면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얼마 전에 가위로 머리 자른다고 난리 쳐가지고 제가 네. 그러니까. 한번 놀러나가지고 그나마 좀.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애가 또 트라우마 생기지. 그거는 좀 미안해요. 오늘 네. 처음 왔는데 그런 아유. 거는 그런 요즘 세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옛날에는 머리를 네. 오죽했으면 그럴까. 내가 했잖아. 주먹이 나간다고 그 정도인데 그거는 이해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애들이 더 반항, 특히 얘는 반항심이 나와버려.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그게. 그렇지.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얘가 들어? 조금 찔끔할 거야. 아직,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들어. 깎을 테면 깎아봐. 네. 이렇게 나와. 지가 가위 들어서 지가 깎을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거는 기도로서. 기도로서. 그렇잖아.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이런 거 안 해봤어.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올려봤는데 기도는 안 해봤어요. 그럼 올리면 뭐해? 기도가 해야지. 초를 킨다는 의미는요. 사실 언니 초만 켜놓고 불만 붙이면 뭔 소용이 있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부적을 쓰면 뭔 소용이 있어? 기도가 들어가서 그건 아무나 다 쓰겠지. 그 써서 올려놓고 제발 이 사람 이런 문제 때문에 초를 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적을 씁니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심지어 구슬해도. 꿈만 해주면 뭐해?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성불 못 봐요. 그 큰 돈을 드리기도. 그래서 축하고 비는 거야. 자, 언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언니 쪽으로 언니 양가부리로 다 들어오거든. 엄마 네. 쪽, 아버지 쪽으로. 그래서 혹시 구슬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는 방울소리에 그게 들렸거든. 모셨던, 빌었던 집안이란 말이야. 그런 빌었던 공줄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게 다 얘한테도 꽂혔겠지. 특히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하면 아무래도 성부를 더 많이 보겠죠. 그 공줄이 있으니까 더 네. 하겠지.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대. 네. 언니는. 네. 그냥 어디 가서 뭐 듣기만 했지 얘를 네.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 네.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셔서 아이 머리 깎을 생각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아이 똑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도와주실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언니 왔을 때 벌써 웬 할머니가 한번 따라 들어오셨거든. 아. 이 할머니가 목에 이걸 거셨어. 그거는 절에 가서 물도 넣고 많이 절에도 가시고 막 옛날에 그게 있었나 봐. 이렇게 뭐 항아리 같은 게 보여. 그 위에 옛날에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장 담근. 아, 네. 그런 데다 올려. 친할머니 집에 그쵸? 하나씩 있었어요. 네. 그 위에다 놓고 이렇게 빚었던 할머니가 계신가 봐. 우리 친할머니. 친할머니신지. 그때가 네. 이 외가 쪽에도 계시는데 이 할머니 한 분이 제대로 차고 들어오시거든. 이 할머니가 언니 보면 안 됐다고 생각해. 본인 이뻐하셨는지. 네. 그래서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래가 아닌데. 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이렇게 점사를 잘 보는 이유도 이런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가 와서 말씀해 주시거든. 우리 새끼. 네. 내 새끼 잘 살게 도와주실 거니까 그 할머니한테 잘 빌어서 할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더 이상 안 깎는 걸로.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